네, 현장에 나와 있는 팩트TV 아나운서 옥창설입니다. 저희는 이제 고발뉴스와 팩트TV, 팩트TV와 고발뉴스 공동 생방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4월 30일 참사 발생 15일째 오후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내용인데요.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사과문을 발표했죠. 그런데 그 사과문에 대해서 유가족 대표들이 그것은 사과가 아니다 라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실천과 실행이 없는 사과는 사과라고 볼 수 없다라고 울분을 토해냈는데요. 또한 분향소에 박근혜 대통령이 들른 것에 대해서도 무슨 광고 찍으러 다니는 것이냐, 그게 어떻게 진심 어린 모습이었느냐 라고 격한 감정을 드러내겠습니다. 또한 지금은 장례나 추모공원에 힘쓸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남아 계신 팽목항의 실종자와 실종자 가족을 위해서 힘을 쓸 때라고 정부 당국을 향해서 쓴소리를 내뱉었습니다. 또한 실종자 가족들에게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지원이나 또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정부에 그리고 그 관계기관에 대한 책임을 엄정히 따져 물어달라라고 강력히 표명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성금 모금에 대해서도 한마디 남기셨는데요. 지금 성금 모금은 생활재난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금을 주려 하지 말고 투명한 방식과 투명한 과정을 거쳐서 한 라인을 통해서 장학금으로 기증해달라라고 유가족 대책회의는 발표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청와대는 가족들이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과가 아니다라고 대답한 것에 대해서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라는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박 대통령이 추후 대국민 입장 그리고 국무회의가 아닌 대국민 사과를 할 것이냐 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국무회의에서 발언한 사과가 어제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은 계획이 없고 그리고 대통령의 사과에 대해서 대변인이 어떻다 저렇다 할 상황이 아니다 라고 소극적인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네, 대국민 사과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국가안전처 신설 그 이후에 수많은 칼럼들이 쏟아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국가안전처 신설한다라고 발표한 이후에 와 이제 그런 재난이 없겠구나 라고 안도하거나 안심하신 국민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몇 되지 않겠죠. 중앙일보의 칼럼에 한 논설위원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금 거창한 국가기구를 신설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위로가 전혀 되지 않는다. 그리고 피해자 가족분들에게 그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관료 조직의 큰 문제점이 드러나는데 두 가지다. 하나는 공감 능력의 부재와 경직성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지금 어떤 기구를 창설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 가족 입장에서 어떤 것이 필요하고 어떤 것이 답답한지를 빨리 파악해내야 합니다. 연일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이 어떠한 모든 일들을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어떠한 모든 일들을 해낼 수 있도록 후방 지원은 가능합니다. 국군 통수권자이고 행정부의 수반이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가족들의 심정을 정말로 공감하고 능력을 그 마음을 이해한다면 충분히 일어났어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 15일째입니다. 지금도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죽하면 유가족 대책회의에서 정부를 향해서 그토록 신랄한 비판을 해냈겠습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그 논설위원이 밝혔듯이 공감 능력과 그리고 경직성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네, 세 번째 내용인데요. 이 내용 보고도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작년이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국정과제 추진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의 국가재난관리 능력에서 자체평가를 실시했는데요. 가장 좋은 등급인 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1년 후에 지금의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두 가지 시사점이 있겠죠. 도대체 평가의 기준이 무엇이냐? 두 번째, 평가의 주체는 누구인가? 평가의 주체는 정부고 평가의 기준도 정부였습니다.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그것을 우수 등급을 내렸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지만 역시나 정부의 업무 추진과 평가에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연일 언론 보도에서 유병언 일가, 세모그룹, 청해진
화살을 쏘고 있죠. 다시금 밝히지만 그들도 충분히 잘못된 일을 저질렀고 범죄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스스로의 잘못도 인정을 하고 낱낱이 파헤쳐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를 또는 타깃으로 삼아서 모든 잘못의 시선을 그쪽으로 돌린다라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인리히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한 가지의 직접적인 이유와 29가지의 간접적인 이유, 그리고 300가지의 여타 기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한 가지의 이유가 선사와 선박의 문제였다면 나머지 29개는 이 방만한 경영을 했던, 방만한 평가를 했었던 정부 측의 잘못이 가장 클 것이라고 봅니다. 정부 스스로 자체 평가를 할 때 냉정한 잣대를 들이밀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 과정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헤드라인 마지막 소식인데요. 이곳은 팽목항입니다. 피해자 가족분들이 계시는 곳인데 이곳이 아니라 진도군청 실내체육관에도 피해자 가족분들이 계십니다. 1층에는 피해자 가족분들이 계시고요. 2층에는 몇몇 언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2층에서 바라보면 1층에서 피해자 가족분들의 모습이 낱낱이 보입니다. 이것을 두고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라는 말들이 많았는데요. 오늘입니다. 고명석 범정부 대책위원회 대변인이 칸막이 설치를 검토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사건 발생 15일째입니다. 도대체 정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박진 다산인권센터 활동가는 극도의 긴장 상태에서 이같이 사생활이 보호되지 않는 상태는 명백한 인권 침해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오명석 대변인이 설치를 추진하겠다, 검토하겠다라고 하면서 여지껏 설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가족들이 요구하지 않았다. 이 나라 정부는 도대체 국민이 하나하나 알려줘야 행동으로 옮기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기본적이고 당연한 것들이 선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참담하다고 밝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곳 팽목항 현장과 진도군청 실내체육관은 시간이 지날수록 울음을 터뜨릴 힘도, 숟가락을 들 힘도 없을 만큼 피해자 가족분들이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모두가 지쳐가고 있고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누군가의 잘잘못, 누군가의 책임 떠넘기기만 하지 말고 본인의 할 일을 찾아서 해야 할 것입니다. 네, 새벽에 시신이 또 수습이 됐죠. 지금 현 시각까지 탈출한 사람이 174명, 희생자가 210명, 그리고 아직 세월에 갇혀있는 실종자가 92명이나 됩니다. 네, 어제 새벽 6시에 출항했었던 알파 잠수 이종인 대표, 거기에 팩트TV의 취재팀과 고발뉴스의 이상호 기자도 동승해 있는데요. 어제 저녁부터 오늘 새벽까지의 일을 저희가 영상으로 한번 꾸며봤습니다. 지금 다이빙벨 설치를 위한 가이딩 로프 두 개가 설치가 완료가 됐다고 하고요. 11시 55분 이상호 기자의 트위터를 확인하면 지금 현재 정조때인 2시에 다이빙벨을 직접 설치해서 구조작업에 나서겠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오늘 새벽까지 상황을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으니 지금부터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이시죠.
이쪽에 보이시는 게 언딘 쪽의 바지선입니다. 아, 지금 이쪽 알파 쪽 바지선보다 한 부피가 한 10배 정도 큰 바지선인데요. 그쪽으로 조금 전 5시 55분경에 이렇게 결석이 완성이 됐습니다. 좀 더 타이트하게 붙이기 위해서 아주 후반 작업 중인데요. 제 뒤로 여러분들 그 특전사 검은 보트가 3대가 돌아가고 있고요. 저쪽으로는 또 해경 함이 또 즐비하게 있습니다. 바로 이 아래가 우리 세월호의 선미 부분인데요. 바로 이쪽으로 잠시 뒤에 8시부터 정조를 이용해서 다이빙벨이 오르내리도록 하기 위한 가이딩 로프가 설치가 되겠습니다. 가이딩 로프가 설치가 되면 이제부터는 그 가이딩 로프의 줄에 의지해서 위아래로 다이빙벨이 움직이기 때문에 조류와 무관하게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게 알파 측의 설명입니다. 이게 안 맞아. 이게 작아. 아, 슈트하고 틀린가? 어? 없어, 되고. 줄을 잡아서 줄을 풀어줘야 될 거 아니야. 형아, 줄 풀어줘야 될 거 아니야. 어? 갖고 내려가야 될 거 아니야. 어, 굵은 줄 갖고 내려가야 될 거 아니야. 한번 고방시켜 놓고 다시 한번 더 제대로 한번 왜냐면 힘 많이 받잖아요. 계획대로 된 거예요? 네, 예, 좀. 아, 그러면 바로 다이빙벨 특권줄 하나 더 붙고 다시 한번 가자. 야근줄 한번 붙고 한번 더 내가 특권줄 다시 한번 제대로 간단하게 붙고 다시 가자. 들어가 보시니까 어때요? 좀 조류 같은 게? 물속 상황이 어떤지? 그냥 플래시 비추면서 작업하면 어느 정도 보는 거지. 어느 정도 보이나요? 시계가 어느 정도 보이나요? 예? 손 정도는 보이나요? 예, 손 정도. 손씩 비추면 몇 미터 정도는? 미터까지는 안 나와요. 그냥 이 정도?
펄시비 치면. 그러니까 묶으려고 아니, 하는 지점에 가셔서 묶으신 거죠? 예예예. 봉에다가. 지금 내려가신 건 어느 정도 수심을? 수심은 제가 수심 계진 안 봐가지고. 그냥 어느 정도 한 듣기로 25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차트 손님이 아니면 힘드시지 않았는지.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예, 그냥 그냥 좀 괜찮지. 그러니까 가는 걸로 어제 묶어놓고 왔는데. 그냥. 예. 다른 걸로만 예. 굵은 거 안 했구나. 예. 굵은 걸 하기에는 시간이 없어. 높았어. 그거 찾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걸린 거야? 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가이드라인 잡고, 멀리 나가갖고 이제 찾는 동안 좀 시간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가고정만 된 거네? 네, 가고정만. 그러면 진보정, 다시 들어가고. 저 줄 갖다가 너무 탱탱하게 하지 뭐 좀. 예, 그렇죠. 그거만 가고정을 한 거야. 그러니까 새벽 2시에 그걸 갖다가 제대로 힘을 받게 고박을 시킨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이 벨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시에 벨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네, 사고 15일째 날이 밝았습니다. 이제 이곳 사고 해역은 대조기가 시작되면서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파도와 너울이 상당히 높게 일고 있습니다. 이 바지선의 경우 옆에 알파 바지선에 비해서 훨씬 그 좌우 고저의 그 폭이 상당히 크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 다이빙벨의 특성상 물 밑에 들어가면 일단 그 조류에는 강하지만 물 밖에서 이렇게 높은 파고가 있을 땐 상당히 취약하다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그런 가운데 이 벨이 언제쯤 과연 투하가 될 것인가 지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새벽 2시 55분에 이 벨이 들어가 위아래로 작용하기 위해서 버팀줄 역할을 해주는 로프의 고정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한 차례 더 들어가서 로프를 더 강하게 조여주는 작업도 끝이 났는데요. 다만 그 다이빙 벨로부터 선 내부로 들어가는 가이딩 라인을 또 만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너무나 어둡기 때문에 어둡고 시야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4층 선미입으로 들어가는 입구까지 가이딩 라인을 이제 설치하는 작업이 지금 막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 작업을 마치면 다이빙 벨 투하를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나는 셈이 되는데요. 자, 그 이후에 다이빙 벨이 들어가서 효율적인 구조를 시작해 낼 수 있을지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